광주시 북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전시관 외벽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 등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 디자인 모델을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동성케미컬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여수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참기업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와 동성케미컬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여수 지역 청년 실업 해소 그리고 인구 증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례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린 농업기계의 세차와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 세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농업기계 세차장은 140제곱미터 규모로 임대 농업기계를 쉽게 세차할 수 있는 고압 세척시설과 농업기계 세차에 따른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췄습니다. 보성군이 전남 광역침해센터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로 홀몸 어르신 가구 등 가스사고 고위험군 가정 50가구에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무료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자동 잠금 장치 보급 사업은 고령화 사회 특징 가운데 하나인 기억력 감소에 의한 가스 사고 발생 등 각종 과열 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가스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